자자, 다들 주목. 이번에 새로 개발에 들어갈 프로그램 기획안 알파 S라네. 인공지능 알파 S가 서버 내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지.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중흥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니 역사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작업해야 하네. 그럼 누가 이 작업을 맡아서 하겠나? 지원자가 없다면 내가 직접 뽑아야겠구만. 느, 놈, 을, 고, 을, 까, 요. 아, 라, 맞춰, 봅, 시, 다. 축하하네, 학도군. 당첨일세. 이 일은 자네가 맡아서 하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부장님. 이런 식으로 담당을 뽑는 건 부당한 일입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까라면 까. 네. 뭐부터 어떻게 작업해야 되나? 에라, 몰라. 일단 코딩부터 해보지 뭐. 학도군, 작업은 잘 돼가나? 네, 이제 거의 완료됐습니다. 오, 그래? 어디 한번 보세나? 네.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나요? 여기 이 로켓 펀치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작업했습니다. 다시. 네? 다시 하라고? 하지만 이미 작업의 90% 이상 진행됐는데요. 프로젝트 마감 일정도 있고 이제 와서 다시 하는 건... 해!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에서 아키텍처 설계 작업이 없다는 것은 설계 도면 없이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키텍처는 결과물이 가져야 할 속성들이 시스템에 문제없이 포함되기 위한 계획이자 설명서입니다.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분석하여 나온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조를 설계하여 결과적으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아키텍처 설계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정입니다. 퀄리티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는 아키텍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